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지요.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전달되고요. 네. 리슨 포더 웨더 빅 룸과 빅 룸과 적당한 긴장은 몸에 예. 안녕하세요, 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상 카페 원정입니다. 배운대로 안 되네, 안녕하세요, 명상 카페 원정입니다. 큰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죠.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전달되고요.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전달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을 겪게 되기도 하죠.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험을 앞둔 부모님들도,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도 가장 긴장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요한 복식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배운 거안 되네요. 안 되네요. 원하는 대로 안 돼. 예.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죠.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전달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또 수험생을 둔 부모님의 마음도 가장 긴장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요한 복식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 원정입니다.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지요.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지만 적당한 긴장은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죠.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전달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또 수험생을 둔 부모님의 마음도 가장 긴장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요한 복식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혜입니다. 원정혜입니다. 큰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죠.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수험생을 둔 부모님의 마음도 가장 긴장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요한 복식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고요한 복식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조금 빠르게요.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 큰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하게 되죠.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도 가장 긴장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요한 복식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요거를 한번더 음악 없이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 큰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지요. 마음의 긴장은 몸에도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긴장을 늦추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도 가장 긴장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요한 복식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룽가예요? 11월 13일 일요일 명상 카페는 빅 룽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부터 명상 카페 진행을 맡은 원정입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명상 카페에 함께 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덜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위한 좋은 에너지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명상 카페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 2842, 우물정 284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건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은 불교 방송 홈페이지 www.bbsi.co.kr 명상 카페 청취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음악을 붙이거든요. 아, 음악 들어가요? Song of the Lead 할 때의 노래. Song of the 팀, Lead 예, 팀 팀의 맥브라이언. 바이어스 연주 한 곡. 아. 팀 맥브라이언 맞죠? 목소리를 하시고 아까 적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해 아, 예. 주세요.
네. 한 다음에 문자 소개로 가시는 네. 팀맥 문자 브라이언. 소개는 세 개만 하고 나눠서 절반 자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럴게요. 절반 자르시고 난 다음에 노래는 데니스 더 라벤 원 메리 영 블러드. 네. 메리 영 블러드의 연주. 네. 애니 퓨리의 노래. 네. 두 개를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지금 Song of the Leaves 노래 연주곡 들었고요. 네. 문자 소개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저기, 저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노래, 이거 소개하고, 이번 명상 카페 맡게 된 이거, 네네. 예, 이거 하고 문자, 네네. 지금 들으신 곡은 팀 맥브라이언 연주의 Song of the Reed였습니다. 이번 명상 카페를 맡게 된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입니다. 개편과 함께 주말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BBS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명상 음악이나 경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요. 실천적인 호흡법이나 명상법, 또 요가 동작이나 건강법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일상에서 하고 계신 건강법이나 혹은 수행법을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내용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문자 소개해드릴까요? 지금은 BBS 불교 라디오 명상 카페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입니다. 이번에는 샵, 근데 잠깐만요, 피디님. 앞에서 리드 멘트로 여기 앞에 명상 요가 전문가 했는데 여기 또 얘기하는 거 너무 오버 아닌가요? 네, 그죠? 네. 예. 네. 샵 저는 이럴까요? 그럼 문자 소개하도록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마이크 이쪽 바랍니다 하고 나면 자 그럼 문자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도록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샵 2842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192님, 오늘은 느릿하고 게으르게 하늘을, 아우, 죄송해요. 저기 앞에도 좀 씹었는데 죄송해요. 저기 이번에는 샵 문자 메시지부터 다시 할까요? 피디님, 어저께. 만들어가는 사이로 보내주 소개해드릴게요. 네, 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예.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샵 2842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192님, 오늘은 느릿하고 게으르게 하루를 보냈어요. 평온으로 이끄는 명상이 마음을 밝힙니다. 하셨는데요. 한동안 느리게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더 다시 해야 되거나 또는 열심히 하고 나중에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원했던 방향은 대구를 가기 원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위에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을 때도 있고요. 삶이 그렇게 방향을 잃을 때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 안에는 조급함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고 헤맸던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숨의 리듬을 천천히 유지하면서 주변도 좀 천천히 여유롭게 살피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6847님, 요즘 음식점의 반찬은 너무 짜고 맵죠. 무슨 맛인지 음미도 하기 전에 빨리 삼키게 합니다. 우리는 또 그걸 맛있다고 착각할 수 있죠. 아마 그것이 세속의 맛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가 최고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렇죠. 저도 한동안 짜고 맵고 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요. 그런 음식점을 찾아다니기도 했는데요. 역시 그 감정을 고요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명상과 직접 연결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분도 계시고 아, 정말 하시는 분도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요가에서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선은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거칠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죠. 무엇을 먹고 있는지 잘 보면 먹고 있는 그 자체가 나 자신의 인생인 걸 알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감정을 고요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어금니로 36번을 씹을 걸 권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식을 어떤 걸 먹고 또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뿐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까요. 계절에 따라서 자연에 난 음식을 그대로 드시되 그 또한 다 불법을 따라서 나에게 온 아주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드신다면 그것이 또 좋은 수행에 좋은 연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452님 힐링 에세이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마 앞에 코너 중에 힐링 에세이를 굉장히 사랑하셨나 봐요. 그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코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메리 영 블러드의 Beneath the Raven Moon. 아, 그것도? 뒤에 것도 해요? 아, 두 곡이요. 발음이. 뒤에 거요? 예. 네. 메리영 블러드의 Beneath the Raven Moon? Raven. 잠깐만요. 라븐문. Beneath the 라븐문. Beneath the 라븐문. 할까요? 자,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메리 영 블러드의 Beneath the 라븐문 하고요. 애니 프리의 Life is the just way 듣겠습니다. 허전하지 않도록 자 그럼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코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Mary Young Blood의 Beneath the Just Way 듣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하나요? 이번에는 스티브 레이만 위스퍼링 윌로우 엘튼 존. 예. 레이만의 위스퍼링 윌로우.
Can you read a love tonight? 자, 그럼 계속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984님, 경북 영천에서 암 말기, 죄송해요. 4984님, 경북 영천에서 암 말기로 고생 중인 대보살님, 고통 없이 지내시길 기원해 주세요. 고통받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따르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고통 없이 평안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2967님, 왜 그런지 요즘 마음이 자꾸 다운됩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요즘 들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자꾸 거슬려요.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제 마음은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상 카페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켜볼까 합니다. 아,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건 이미 발전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될 텐데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명상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건 아주 좋은 명상의 첫 걸음이기도 하고요. 거울처럼 나를 볼 수 있다는 건 이미 마음 한켠으로는 삶 자체에서 살아 숨쉬는 명상을 실천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참 하다 보면 명상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괴롭게 하는 마음을 정말 힘들게 느끼게 되면서 누가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여해지고 또 고요해질 수 있고요. 좋은 명상의 방법을 일상에서 지키고 있는 그 방법 그대로를 유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8727님, 힐링 에세이 잘 듣고 있어요. 휴식은 꼭 필요한 것이죠. 음악을 흥얼거리며 명상 카페에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힐링 에세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네요. 그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344님, 명상 카페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1104님, 바깥 베란다의 작은 화초들을 따뜻한 거실 한쪽에 들여놓았습니다. 화초 식구들이 자꾸자꾸 늘어나서 이제는 30 식구도 더 됩니다.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명상 카페가 있어 행복해요 하셨는데요. 화초가 거실 한켠에 30 식구가 된다면 거의 정원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초를 저도 좀 키워봤는데 제대로 키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어느 정도일 때 가능하실지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1104님의 마음이 워낙 따뜻하고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화초 궁금한데요.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0750님, 3625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샵 2842, 우물정 284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건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스티브 레이먼의 Whispering Willow 하고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스티브 레이먼의 Whispering Willow 그리고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겠습니다. 스티브 레이먼의 음악 띄워드릴게요. 스티브 레이먼의 Whispering Willow 그리고 엘튼 존의 나이 듣겠습니다.